눈물 없이 볼 수 없는 방과 후 정프로의 징징쇼 한번 오늘도 가볼까요 그러면? 네, 좋습니다. 오늘은 정프로가 두 분의 말씀을 듣고 액션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 물론 이게 얘는 사실 저희 방송에서도 한 번 한 몇 번 언급은 된 친구라 뭐 새로운 친구는 아닌데 정프로의 가장 많은 비중, 가장 큰 포션, 가장 마이너스 폭도 큰 친구. 오늘 이건 난 이제 정리할랍니다. 어떤 식으로든. 아 제일 많이 물린 거? 제일 많이 물렸고 제일 금액도 커요. 그래? 예. 네. 하필이면. 스페셜이네? 예? 네? 스페셜이야. 그렇죠. 정프로 스페셜. 징징쇼에서도 스페셜은 좋은 건데. 예. 네. 아,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저의 BMW 눈. 눈. 많이 안 좋죠. 그래서 그 마음으로 정말 이 회사가 잘 되길 바라면서 투자했던 알겠다. 현재 이름 HLB 테라퓨틱스 9 G3 BNT. 오늘 한번 소환하겠습니다. 아, 2000 코로나 전에 제가 이 친구는 얘기를 이거 했던 것 같은데요. 네? 했던 것 같은데. 징징쇼에서는 안 했을 거예요. 네, 살짝 뭐 옛날에 한번 투자번 했죠. 근데 얘는 이제 오늘 이제 액션 들어가야 되니까. 네. 그래서 2020년 전에 들어갑니다. 20년, 19년쯤일 거예요 아마. 19년쯤에 아, 안구건조증을 치료하는 약을 만든 회사가 있다고? 와, 정말 너무 고맙다 이 회사. 관심 갖게 되지 사실. 뭐 크게 못 벌어도 좋다. 한번 나도 한번 그 회사의 일원이 돼서. 그 임상에 또 도움 되겠다. 예. 그거지. 그리고 거기도 임상 실험 필요한 사람 있으면 내가 또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으로 난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때가 이제 뭐 조금 비쌌죠 물론 3만 한 천 얼마 뭐 이 정도 들어갔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코로나가 그리고 가격이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사고 나서도.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집니다. 많이 빠지대요? 뭐 그 코로나 때 다 망가졌으니까. 그리고 바로 회복을 하는 겁니다. 아. 그 항상 떨어진 다음에 바로 사지 말고 떨어지고 올라오는 거 확인하고 사라는 말들 제가 전문가들한테 많이 들었거든요. 전문가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아,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사도 늦지 않다. 그래서 거의 뭐 2만 한 6,7천대까지 오길래 오케이 추매 들어간다 얘는 간다 내 눈을 고치자 공양미 300석이다 이러고 이제 그때 무더기로 그때 있던 많은 돈들이 들어갑니다. 녹았구나. 네? 돈이 녹았어. 그래서 이제 평균 단가를 2만 9천 원 정도 제가 맞춰놨습니다. 자 지금 얼마야? 아 9,500. 어떡할래요? 응?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얼마야? 지금 만 원 밑으로 떨어지는 거 보고 제가 얘는 액션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9,520원. HLB 테라퓨틱스. 야, 그래? 자. HLB 테라퓨틱스. 자. 말씀하세요. 제가 이렇게 뭐 침묵만 지금 지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질 않아요. 저는 이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겁니다. 컨프런테이션. 직면하다. 근데 이제 우리 정프로의 이 지금 지병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 안구 건조증. 네. 역사를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해 드리면은 2014년 고정 고때였나? 처음 발병한 게? 아, 4~5년까지는 안 가고 한 2016년? 15년 6년쯤 됐는데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하고 이제 같은 사무실도 잠깐 쓰고 했는데 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세상에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정프로였거든요. 왜냐면 어디 아픈데 자기가 그러더라고. 형님, 저는 소화불량을 한번 걸린 적이 없고요. 네? 하여튼 뭐 몸이 퍼펙트하다 이거 자기가. 그래갖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또 외모도 너무 수려하고. 근데 어느 날 아 그래서 이제 사무실 나갔어. 그래갖고 오랜만에 또 아는 저 PD가 있어서 셋이서 저녁을 먹는데 자기 집에 오래 홍대 앞에 뚝 갔네. 그랬더니 실내에 있는데 안경을 검은 걸 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 그날 완전 죽인 거지. 그래서 눈이 잘 안 보인다. 그러게 하고 또 같이 갔던 PD는 또
아니 뭐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어쨌든. 뭐 완전 안 좋은 네, 몸이 되게 안 좋은 병이 걸린 거야. 세 명이 친한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내가 막 크, 이렇게 위로해주고 했는데 났어. 한 1년 만인가? 그렇죠. 자연치료거든, 자연치료. 그래서 3%를 했는데 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합산하면 한 3년 정도 병력이죠. 3-4년 남은 3-4년 정도?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안 낳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굉장히 우리 3%한테도 이제 타격인데 그래서 HLB 테라피로키스를 비롯해서 많은 전국의 한방, 양방, 민간요법 그렇죠? 의사 뭐 네, 진짜 네. 대구에도 한번 갔었고 뭐 다 저한테 어레인지 온 것만 해서 10건 이상 되는데 안 된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HLB 테라피틱스가 만약에 이걸 개발했다 성공했다 이건 아마 진짜 폭등할 것 같긴 해. 왜냐하면 3-4년 동안 전국에 모든 걸 다 해봤는데 그죠? 효과가 있었습니까? 아직 없었어? 네. 어떻게 하실래요? 이 HLB 테라피틱스 지금 그거잖아요. 그 안구 건조증. 네. 안구 건조증. 임상을, 지금 이 병명이 안구 건조증. 네, 그걸 임상을 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이게 작년엔 제가 보니까 이게 이 회사 사업 중에 자회사가 백신 유통도 좀 했었나 봐요. 아 그것 때문에 한번 주가가 한번 움직였던 것도 좀 같고. 근데 이제 본업은 원래 본업은 이게 전자 제품 회사예요. 전자 부품. 에? 원래는 에? 원래 전자 부품 회사예요. 여기 본업. 예.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자세하게 뭐 이 회사 연역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 매출 비중 보면은 전자 회사예요. 전자. 예. 아, 그래요? 예. 여기 보면 이제 전자 회사로 좀 나와 있고 뭐 이름이 사실 이제 지트리비엔트에서 HLB로 바뀌긴 했는데 네. 뭐 합병을 한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회사가 인베디드 그래픽 유저 뭐 소프트웨어 솔루션 뭐 이런 거를 연구 개발하는 게 주 사업으로 설립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제 안구 건조증 이제 바이오 쪽으로 좀 간 것 같아요. 그리고 2018년도에 그 백신 유통 업체 YS팜을 이제 통해 가지고 백신 사업까지 하게 되고 요런 이제 스토리거든요. 근데 이제 이 회사를 보는 많은 분들은 결국 이제 안구 건조증 치료제가 언제 미국에서 승인을 받을 거냐. 요거 같아요, 지금. 근데 그래요? 그거는 아직 뭐 결론이 난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승인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는 뭐 내용 같은 게 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상은 좀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뭐 그거는 계속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난 액션을 해야 돼. 이제. 액션 합니다. 몇 퍼센트 물린 거니 지금? 70? 60 한 8? 뭐 이 정도? 금액이 꽤 되나? 아, 예. 금액? 적지 않죠. 자 이런 저 침묵은 여러분 네. 저 침묵은 도움되지 않아요. 아 근데 굉장히 사실 이 회사를 모르니까 솔직히 네. 뭐라고 탁 얘기할 수가 없네. 진짜 안쓰러운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관건은 그거거든요. 지금 미국 FDA에 지금 저도 좀 찾아보니까. 프리 BLA라 그래가지고 이제 FDA 승인 받기 전에 미팅을 좀 해요. 이거 가지고 이제 어떻게 뭐 어떤 식의 절차로 이제 그 승인을 좀 낼 뭐 승인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이제 미팅 전에 미리 좀 냈다고는 합니다. 2월 달에 언제 2월에? 2월에 네. 그걸 냈는데 이게 이제 과연 FDA가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이거죠. 이 자료를 가지고 나와? 근데 그건 아직 몰라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FDA에서 이런 걸 받아들여 가지고 만약에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신약 승인까지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그건 뭐 주가는 굉장히 크게 오르겠죠. 근데 모 회사가 HLB죠. 뭐 그런 거 같아요. 그게 HLB가 예, 인수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모 회사가 HLB겠지. 그 G3 어? 거기가 따로 있다가 모 회사는 어때요? HLB는. HLB? HLB 거기 거기가 이제 MLB 위에가 HLB 아니에요? 아니요. 그 사이에 넌 농담 거기도 바이오 기업으로 알고 진짜. 있어요. 야, 그 상태에서 또 농담이 나오니. 아유. 진짜. HLB가 뭔데? 뭐예요? 아, HLB도 지금 주가가 이 동반에서 좀 안 좋죠. 하이레벨 바이오인가? HLB도 계속 같아요. 이제 바이오 기업이에요, 사실은. HLB도 네. 같은 아, 그쪽인데. 아, 진짜 이거 이런 거 좀 환불 같은 게 좀 참 좋겠다 그죠? 네.
산 가격에 주식? 주식 환불? 회사에 회사가 그런 책임감 같은 거 좀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식을 샀어, 그지? 근데 아, 내 주주 입장에서 아 이게 좀 아닌 것 같다, 너무 아닌 것 같다. 이 회사 난 좀 문제 있는 것 같다. 그러면 회사에서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주주님이신데 저희가 이건 산 가격 뭐 크게는 플러스 못 해드려도 산 가격엔 제가 환불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제도가 아니, 있으면 주식은 주식 시장은 언제나 환불을 해줘. 근데 그때 상태에서 환불해주지. 그리고 자기가 안 해줘도 환불해줄 사람들이 많이 있어. 밥만 먹으면 돼. 어? 환불을 원하면 지금 가격으로 환불이야. 아, 옷도 그렇잖아. 옷도 3년 입었는데 새 제품으로 환불해주지. 아, 난 한 거 없어요. 네? 옷은 입기라도 했지. 주식은 내 사서 뭐 했는데. 아무것도 못 했는데. 그러나 이건 야, 이제 억지죠.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의견을 줘보세요. 아, 난 솔직히 난 이런 주식 투자를 안 하니까 이런 류에 이런이라고 하면 또 싫어하겠지. 이런 종류의 투자를 아예 하질 않은.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게 이 바이오 신약 개발 업체들의 주가 오르는 거는 이제 임상 시험이 하나씩 성공을 하고 그러니까 FDA까지 최종 가는 건데 지금 이제 거의 온 거는 같은데 관건은 FDA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이거죠. 그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측이 불가능해서. 야, HLB가 현대 라이프 보트래. 현대 라이프. 뭐야 이거? 현대 구명정이야? 어? 진짜? 어? 진짜라는데? 현대 라이프 보트. 근데 걔네도 바이오를. 그 왜 바이오야? 바이오 이제 사업으로 확장을 했겠죠. 네. 구명정처럼 사람을 목숨을 구한다는 뜻인가보다. 아이고야. 어? 정프로도 이제 큰일이다, 큰일이야. 아유. 여러분 생각을 한번 줘보세요. 자꾸 손절하라고요? 반은 자르고 가자는 게 많다. 그러니까 이건 진짜 사실 이제 이 종목은 저희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제 워낙 이제 손실이 크기 때문에 그 전에도 몇 번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이제 액션 하려고 그래요. 정프로도 오늘 징징쇼를 하면서 그냥 계속 이렇게 놔두는 거는 이건 뭐 별로 바람직한 게 아닌 것 같다. 야, 근데 오늘 꼭 해야 돼? 오늘 얼마 내리니? 오늘요? 오늘 한 1.5% 이상. 1.5%? 네. 마켓은 지금 코스피가 0.49, 코스닥이 0.92거든. 네. 근데 내가 이제 나도 지금 뭐 팔고 싶은 종목 진짜 원수 같은 종목 하나 있거든. 근데 내가 이거 안 팔고 있어. 왜 안 파냐면은 첫 번째 장이 빠지는 날 안 판다. 아, 빠지는 날 안 판다. 네, 그 원칙을 내가 지키려고 하고. 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프로가 해야 될 일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토로하지 말고 회사에 일단 전화를 해. 그리고 정프로가 전화하면은 아마 굉장히 더 친절하게 받아줄 거야. 왜냐면 주주이자 임상이잖아.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확인을 해. 그 다음에 만약에 팔려고 하잖아. 그러면 지금 며칠에 걸쳐 샀지 저거를? 두 번. 두 번에 샀니? 네. 아씨. 그러면 만약에 팔려고 생각하면은 최소한 세 번에 걸쳐서 팔자. 팔 때는 세 번. 3분의 1씩. 원래는 사는 기간이 나는 열흘이면 닷새 동안 팔거든. 네. 내 원칙은. 그냥 헤어질 때 또 만날 때처럼 진지하게 하지만 그건 좀 비인간적이잖아. 아, 비교적 헤어질 때는 조금 더 빨리. 헤어질 때는 좀 빨리 헤어지는 건데 자기는 두 번에 만났기 때문에 그걸 한 번에 다 팔아야 되잖아. 그러면 그러지 말고. 한 세 번에 나눠서 3분의 1씩 오르는 날 그 주식이 오르는 날. 근데 뭐 그렇게 했어요. 했는데 그 마음은 어떻게 우리 달래야 됩니까? 마음? 뭐 딴 걸 사서 먹어야지. 아, 그럼 될까? 아니, 주식 손절매 상처는 그걸로밖에는 치유가 안 돼. 주식을 안 할 거면 뭐 그냥 잊어버리는데. 딴 거를 먹기 위해서 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네네네. 그러면 동시에 뭘 해야 되냐면 파는 거를 패닉에 빠지지 말고 뭐가 좋은지를 잘 고민하고 있어. 그런 다음에 아, 좋은 동업자를 내가 만났지. 좋은 이거 HLB 페라툭시보다 테라픽스? 테라퓨틱스. 그거보다는 내가 이게 좋을 것 같아. 그렇게 바꾸는 거야. 그리고 또 다른 희망을 갖는 거지. 네네네. 전화해서 언제 저뭐 저기 그
FDA 승인 나나 이런 거 물어봐도 돼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프리 그러니까 사전 이제 미팅을 하는데 그 날짜가 2월 28일로 이제 예정이 돼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기사에 의하면. 그래서 한번 지금 예정대로 잘 되고 있냐? FDA랑 미팅도 그리고 언제쯤 FDA에서 하지 말고 여기서 지금 전화를 해 보자. 받나 안 받나 씨. 너, 너 분명히 안 할 것 같아. 아니 근데 아니 왜 또 그분도 또 왜 지금 장시간인데 뭐 아, 그 회사도 또 얘기해도 되나 이렇게 전화로? 아니 왜 왜 안 돼? 스피커폰으로? 아니 그 스피커폰 아 저만 그냥 전화를 한번 할까요 그러면? 아니 나 정프로 진짜 내 진짜 아 형님 해보시게. 번호 찾으세요. 네가 하면은 좀 감정적으로 갈 것 같은데. 와 진짜 듬직하다. 아 든든하다. 나 이런 거라도 좀 해야지. 와 김프로님. 야 드디어 생방송 생방의 자리. 031. 아 번호를 말씀하냐? 아, 번호는 말씀하지. 아 참 다 오픈돼 있는 거야. 아 오픈돼 있어요. 네, 맞아요. 다 오픈돼 있는 거야. 와. 아니 근데 단순한 거 물어보는 거야. 아 일단 음악 나온다. 근데 이게 관건이 어쨌든 FDA 그거예요. 네. 그래서 좀 어려운 것 같아. 진짜. 왜요? 아니 뭐 아 담당자 아 기대된다 아 긴장돼 녹음된다 야 내가 전화할 때 둘이서 얘기하고 있어 네. 네. 아 그렇게 이제 매도 근데 이제 정보원님 네. 생각은 좀 어떠세요? 이게 네. 지금 사실 모르잖아요 결과를 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아니면 돈데 회사도 알 수는 없고요 근데 회사 기사 내용으로는 뭐 안정성이나 이런 건 입증됐다는 식으로 이제 나왔는데 FDA의 또 판단 결과는 다를 수도 있어서 그렇죠, 그렇죠. 저도 뭐 이거는 그래서 이런 바이오 신약 개발 기업들은 저도 상담할 땐 되게 어려운 게 이걸 이제 아까도 어느 분이 절반 정도 뭐 파는 게 맞지 네네. 않냐.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런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모르니까. 저는 이제 그런 마음인 거죠. 여기서 더 빠질 게 있나? 근데 만약에 그게 실패를 했다.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FDA 승인을 못 받았다. 뭐 아니면 뭐 반려가 되거나 철회가 네. 됐다. 그럼 또 빠지는 거죠. 사실 한 번. 여기서 더? 네, 더 빠질 수도 있어요. 바이오 기업 좀 특징이 그런 거라서. 근데 만약에 야, 성공을 근데 이 회사는 했다. 진짜 될 것 같은 게. 안내 멘트가 나오는데 나 깜짝 놀랐네. 왜요? 통상 뭐 오시는 길은 1번, 뭐 사업에 대한 문의는 2번 뭐 이렇게 되잖아. 주식 관련 문의는 1번. 이게 1번이다. 어? 진짜로. 얼마나 상담이 많으면. 어?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저 저기 주식 관련해서 좀 상 저 문의 좀 드리려고 전화드렸는데요. 아, 잠깐 통화 괜찮은가요? 그 임상하는 거 있잖아요. 안구 건조증이요. 그게 지금 자기 상태가 어떻게 되나요? 잠깐만요. 네, 좀 적으려고요. 네. 네, 다시 말씀해 주세요. 2월 28일에 예. 네. 예. 네. 결과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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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아직까지는 그거에 대한 발표는 없군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 주가가 지금 많이 안 좋잖아요. 그 문의들이 많이 오나요? 계속 전화 오고 있어요. 네. 저 오전에요. 저희 그 3프로 TV 하는 정프로가 전화 한번 할 거거든요. 그 정영진이라고 주주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대신 전화 해드린 건데 한번 전화해 주면 좀 상세하게 좀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이 친구가 지금 고민스러워가지고 제가 전화. 정프로라고 아 정영진. 예예 예. 예, 예.
한 10시 반쯤 전화 드리라고 할게. 네. 네. 많이 오시는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그래요. 네네. 예. 아, 근데 주주의 컨택은 되게 잘 돼 있네. 나 깜짝 놀랐네. 내가 많은 상장사한테 전화를 네. 해봤거든. 네. 이런 경우 내가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맞지? 음악이 나와. 그런 다음에 안내 그 목소리가 나오잖아. 네. 주식 관련 상담은 1번. 뭐 주주... 제품 관련 상담은 2번. 그 다음에 뭐 기타 상담은 3번 이렇게 나오는데 네. 지금 주담하고 통화를 한 거거든. 네네네. 주담이 되게 친절하게 하시는데 2월 28일 날 FDA에서 지금 아까 프리뷰 네. 그거를 신청을 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3월 28일 날 주총이 있었대요. 네네. 근데 이제 통상 한 달 정도 기간에 이 결과를 봤는데 예, FDA로부터 추가 임상에 대한 권고를 받았다. 아 그래요? 예. 그게 좋은 건 아니지. 좋은 건 아니? 아니, 아니 지금 결과 다 합격 그래야 되니 추가로 더해 이렇게 권고를 받은 거야. 그래서 주총장에서 대표이사가 네. 경영진을 대표해서 네. 그런 사항을 보고를 했고요. 아마 보도가 나왔을 거야. 나 본 것 같아. 네. 그래가지고 그날 아마 좀 빠졌을 거라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회사의 입장은 추가 임상을 어떻게 할지 아니면 이제 뭐 예를 들면 반대로 뭐 아이코만 두든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인 발표를 해야 되는데 네네. 내부 검토 중에 있다. 어떻게 할는지에 대한 아직 그거에 대한 회사의 반응 회사의 공식적인 그걸 이제 내가 물어보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는지 나만 얘기해줘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야. 네네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 얘기하잖아. 그럼 이제 내부자 정보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안 물어보고 딱 끄는 거야. 네네네. 물어봐도 대답 안 하시겠지.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이렇게 이제 회사에 정리가 네네. 됐다. 그러니까 10시 반에 주주인 정 내가 이제 주주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네네네. 주주인 정영진이 전화해서 이 그 외에도 재무적인 거 다 이렇게 리스트했죠. 염이사가 좀 도와주세요. 네. 뭘 물어보면 순서대로 이렇게 뭘 물어봐야 돼. 나는 이제 회의가 있어 가야 네네네. 되니까 그걸 좀 해가지고 진짜 처음으로 네. 처음으로 정프로가 주담하고 통화하는 해보란 말이야. 아, 주담하고 통화는 이게 좀 중요합니다. 아, 내가 중요하죠. 투자를 했는데 그 회사 내 회사에 전화를 못 한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네. 아, 이렇게 하는 거야. 네, 이렇게 하나씩 팁 하나씩 배우는 거 참 좋네요. 네. 자, 여러분도 주담, 여러분 투자하신 회사에 전화하십시오. 네. 그래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오케이. 관련해서는 또 우리 박현상 차장하고 그렇지. 우리 또 주린이에서 만들어 놓은 콘텐츠가 있거든. 야, 근데, 주담이랑 어떻게 야, 하는 거지? 좀 오늘 빨리 끝내야 된다. 내가 지금 아, 알았어, 가야 되잖아. 알았어. 우리 미래에셋에 네. 그 최현만 회장님하고 네. 우리 매년 그 기부하는 거 있잖아. 아, 네네네. 네네. 전달식이 있어. 네. 그래서 늦었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네네. 마무리하고요. 오늘 네. 주담 전화하는 거 하나만 배워도 네. 좋은 네. 소득인 것 같습니다. 주담이 주식 담당자예요. 주택담보대출 네. 아니고. 치킨은 자담치킨이고. 자담 뭔지 알지? 갑자기 자담이나요? 왜 갑자기? 아니, 주담 자담이죠. 아니, 자 다음에는 아 다음에 자담 측인 지 나가서 빨리 연락 주세요. 연락 주세요. 자,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즈덤 칼리지는 김상균, 최준영, 임남식, 장동선부터 김경일, 문은혜, 박세익, 오윤석까지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 9명에게 9개월간 매월 하나의 지혜를 16시간씩 깊게 배우는 144시간의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정보력과 판단력, 실행력으로 구성된 국내 최초의 지혜를 얻는 프로그램을 통해 매월 꾸준하게 강의를 듣고 직접 질문해 보십시오. 업무가 바빠 놓치실까 걱정이시라고요? 핵심 내용만 모은 월간 위즈덤을 통해 부담 없이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 새싹이 올라오고 꽃이 피는 요즘 새로운 배움과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최고의 전문가에게 배우는 매월 하나의 지혜 5월부터 꾸준하게 강의와 월간 위즈덤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고요. 4월 24일까지 진행되는 얼리버드 할인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배울 수 있는 현장 수강생 신청 기회까지 저희가 드리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상세한 내용과 수강 신청은 3프로TV 앱과 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